이게 우리 네이밍 있잖아요. 코너 네이밍은 사실 저 3프로 중에 저희가 절대 관여를 안 해요. 정프로가 하는 거라서. 근데 제가 정프로가 했던 걸 그냥 카피해 보려고요. 귀속속 수요일 저녁. 원래 귀속속 화요일이었나 그랬는데 네. 제 한계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 중국식이 오늘 상승을 하긴 했는데 참 미미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저렇게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달러도 그닥 변화가 없고요. 또 미국 주식도요. 한 사나흘 이렇게 보면 결국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야 미국은 도대체 이렇게 영향을 안 받나? 또 이 달러의 향배가 여러분 중요한지 아시죠? 달러가 계속 강세면요. 저희 같은 신흥국 위험자산 시장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금은 바이러스가 다 덮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그 이면에 또 봐야 될 거 점검을 해볼게요. KB증권의 김효진 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효진입니다. 예, 바쁘시죠? 아니 별로 네. 뭐, 네. 다 바쁘시죠. 뭐.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이런 네. 이런 때는 네. 예, 건강도 중요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봐요? 이 바이러스 영향에 대해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지난 주에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예. 바이러스가 터졌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좀 이상해요. 지난 주 정확히 이 시간에 네. 김효진이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주일 전 이 귀속속 수요일 저녁을 들으시면 희한한데요. 이런 게 왜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는 좀 흘려들어요. 그날 많이 올랐거든. 그날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날 피곤했죠. 모두 피곤했죠. 피곤하셨어요. 맞아요. 그 다음 날도 네. 다다음 날도 많이 근데 왜 피곤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셨어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예. 뭐 한 20여 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만의 문제여도 사실은 큰 이슈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을 넘어서서 뭐 일본, 독일, 영국 맞아요. 각국 거의 글로벌이라고 봐야지 되나 예. 그 나라들의 아주 수많은 나라들의 질병이 확산되는데 금융시장이 학습효과 하나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인가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넘어가기를 바랬고요. 예. 모든 투자자분 분들이 그러셨듯이 저도 이제 그냥 넘어가길 바랬는데 네. 이렇게 그냥 학습 효과여서 괜찮아요라고만 하기에는 좀 가볍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네, 아마 지난 주에 모두 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예. 다만. 오늘 우리 주식 이제 플러스로 네, 올라섰고 네.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도 빠진 거냐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빠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게 또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아직 조금 아직도 네, 네. 이 저희가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이제 하락을 조정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예.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기간도 있고 폭도 있고 한데 예. 폭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기간으로 보면은 영향권에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그렇죠. 예, 받게 되지 않고 짧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스 때를 봐도 메르스 때를 봐도 아무리 좀 짧게 잡아도 2, 3주 정도는 이제 급등락하면서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는 조금 미리 이제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을 확 바꾸시기 전에는 2, 3주에 좀 숙고를 할 시간이 저희에게 남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이제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냐면 어차피 조정 받을 때였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거침없이 올랐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조정을 받은 국면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나 폭도 사실은 더 가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한 11월 말 12월부터 특히 네. 달러 약세 그리고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네. 예, 통과 예, 이 있으면서 위험자산 위주로 해서 가열차게 달려온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것인가라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기가 돼서 좀 조정이 왔고 예. 저도 그냥 한 이제 일주일 좀 고생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다시 좀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말을 선뜻 못 드리는 이유도 하고는 싶지만 그럴 예, 수 없다. 예, 하고는 싶고 다행히도 경제 데이터가 좀 돌아서는 시점이어서 네. 예전 뭐 사스 때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메르스 때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오랜 시간 된 것 같지만 일주일. 그래요. 네. 시장 우리 기준으로 시장의 반응은 사실 뭐 길게 봐서 3일 그죠? 네. 목금 월. 네. 또 설 연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금 네. 월 화 뭐 이 정도 네. 네, 3, 4일. 요즘 시간이 되게 더디 가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연휴가 있어서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갈 건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질병이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 네. 내려놓자고요. 네. 그러면 다른 지표들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 이거죠. 네. 뭘 보면 돼요? 일단은 저는 지금부터는 좀 두 가지를 지금부터는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얼마만큼 빠졌는지 어느 예. 기간 동안 빠졌는지 이전 경험과 비교하면 어떤지 네. 이게 업데이트 과정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질병이니까 딱 정해놓고 뭘 할 수가 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면은 뭐를 기준으로 두고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럼 뭐 예를 들어 5% 빠지면 다 빠진 거냐. 10% 예. 빠지면 주식이 다 빠진 예. 거냐. 그걸 정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제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 달러. 네. 아까 달러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달러의 움직임과 주식을 투자하시던 채권을 투자하시던 펀드를 투자하시던 달러와 이 조합을 통해서 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를 좀 보실 필요가 하나가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경제 데이터를 어허. 봐야지 된다. 과거라 하면 어느 과거죠? 직전 과거인가요? 일단 저희도 저희 팀에서도 오늘 분석을 하기는 했지만 상반기 경제 데이터는 안 좋아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예. 한 4월, 5월까지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가 아, 2020년도 예, 예, 예.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기는 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금융시장 반응은 그거보다는 짧겠지만 네. 실물 경제에는 사람의 이동, 그리고 물자의 이동 이런 것도 관광객 그렇겠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 데이터들은 심리 데이터도 그렇고 네. 주가가 포함된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생산, 교역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기간이 이게 한 한 분기 정도면 부정적인 효과가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더 길게 가서 2, 3분기 갈 거냐 이제 네. 그거를 해야지 되죠. 네. 그러면 이 1분기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오는 6개월 정도의 데이터가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원래 체력이냐? 그럼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자산 가격의 흐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거는 1월 중순 이전에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 저희가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듣기 이전에 집계된 데이터들은 그 이전의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했겠죠. 그런데 네. 앞으로 나오는 건 저희 그냥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왜곡이 있죠. 그것도 레깅한다는 거죠. 예, 왜곡이 네. 있고 경제 외적인 요인. 네. 이게 만약에 보호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단계가 다시 없어졌다. 예.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정치권의 결정이지만 경제적인 요소로도 볼 수가 있어요. 교역에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한 뭐 2, 3개월 혹은 3, 4개월 안에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네. 이제 분석을 하시던데 그렇다라면 이것은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만 저희는 경제 외적인 요소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 데이터는 깎아먹지만 이게 우리의 원래 체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데이터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한 2월 초까지 혹은 2월 중순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은 원래의 체력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2월 중순, 2월 이후부터 발표되는 데이터들은 불안할 때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건 그렇죠. 소비를 하건 생산을 네. 하건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뭉개져서 해석이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요인이 개입된 네. 예. 그 다른 얘기로 하면 왜곡된 네. 데이터가 나온다. 네.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저도 보고서를 계속 전에는 나쁘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좋게 나왔다.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계속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짧아지면 좋겠지만 한 분기는 네. 갈 것 같죠.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의미는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이 경제 얘기 하나만 조금 예. 더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전에 과거 데이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우리 경제 체력은 좋았나요? 나빴나요? 다행히 좋았어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아마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 드렸을 텐데 네. 이게 만약에 한 달 정도 반등을 해서 하락하다가 한 달 정도 반등을 해서
이게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바닥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헷갈리는 기간이었으면은 좀 더 제가 자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2019년 9월 10월 11월 3개월 연속 OECD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숫자로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연속 반등을 하고 다시 꼬꾸라지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거든요. 이제 추세의 네. 전환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예, 있고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면 이거 작년 3Q 말부터 4Q 데이터니까 너무 옛날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11월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좀 늦게 나와요. 예.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까 말까 그리고 조금 저희가 컨비션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지표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경기가 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반전하거나 하락의 폭이 깊어질 때 이게 왔으면 이건 좀 더 걱정인데. 걱정이었죠. 게다가 이제 2003년을 그러면 돌이켜보면 한국 예.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버블이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이제 저축은행 문제들도 있었고 2002년에 월드컵 할 땐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죠. 예, 1, 2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데 그때 주가 지수가 500까지 갔더군요. 오늘 차트 보니까 예. 실제로. 그러던 때가 있었네요. 진짜 저 안 믿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게스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때 500까지 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예. 미국도 그때 2001년도 이제 닷컴 버블 터지고 예. 경제가 더 꼬꾸라지진 않았지만 회복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2001년에는 9.11 테러도 있고 그래서 경제가 조금 이렇게 밝지는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스 영향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처음 저희가 그런 질병을 좀 처음 보기도 했었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었죠.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 경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네. 것과 그래도 경제가 좀 좋아질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는 반응이 정말 다를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조금 좋은 단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경기 선행지수가 저희가 그냥 떠올릴 수 있는 주요 국가는 대부분 나와요. 네. 그런데 한 OECD 가입한 23개국 그리고 가입하지 않은 6개 국가 저희서 그래서 한 거의 30개 국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전체 합한 지수도 좋아졌지만 저희가 주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럽 네. 그리고 최근에 특히 경제가 유럽에서도 조금 생각보다 안 좋네라고 좀 경각심을 가졌던 독일 네. 그리고 경제가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야? 라고 걱정을 했었던 한국. 예. 그리고 미국 뿐만 할 것 없이 저 한국을 포함한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지난해 한 4분기부터는 플러스가 나고 있었다. 예.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다른 국가가 경기 선행 지수 반등할 때 따라가지 못하고 안 좋게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 예. 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같이 좀 모처럼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된 걸 안타깝다고 해야지 될지 예. 아니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예, 좀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뭐 저희 봄 그리고 아주 운이 안 좋다면 초여름까지 발표될 데이터들도 이게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좋아지는 거야 아닌 거야라고 헷갈릴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거지 훼손되는 거 다시 재차 꺾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서두에 좀 강조를 드리고 보자. 싶어요. 네. 발표되는 경제. 근데 한 가지만 경제 데이터 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선행 지수라든지 혹은 심리 지수와는 달리 그냥 절대 숫자가 나오는 지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수출. 아, 예. 네. 그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1월 달, 2월 달 넘어가면서 수출이 플러스 반전 해줘야지만 네. 사실 좀 우리 경제의 어떤 이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1월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1월이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만 1월 20일까지는 네. 그래서 1월 말 이 수출 지표가 2월 1일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죠. 네. 어차피 수출이라는 게 갑자기 오늘 하자 해서 한 거니까 네, 선적하고 네.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1분기 중반, 그러니까 뭐 예. 2월이나 3월에는 되게 오랜만, 지금 한 13, 제 기억이 맞으면 12개월인가 13개월 연속 전년비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좀 처참한 숫자여서. 네, 12월, 13개월이에요. 12월부터니까. 네, 예, 그래서 플러스, 사실은 플러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기저효과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모멘텀상 플러스가 13개월 만에 나오고 13개월이나 14개월 만에라도 나와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2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숫자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그 1월에 저희가 올해는 구정이 빨랐잖아요. 네. 그래서 1월에는 저희 조업일수라고 하는데 네. 이라는 숫자가 날 수가 작았어요. 짧다는 거죠. 예, 짧고 네. 2월에는 작년에는 2월에는 일하는 날 수가 작았는데 네.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아서 조산모사긴 한데. 예, 조산모사긴 한데 주식 특히 위험 자산은 모멘텀을 또 무시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1, 2월만 그냥 조산모사로 1월은 좋고 2월은 안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1단계 무역 협상이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반도체도 정말 서서히 바닥을 잡고 이제 스팟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고 네. 있는 상황에서의 조산모사라면 네. 이제 위험 자산들도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게 터져 놓으니까 예, 그래서 얼만큼 정말 당장 그럼 2월 수출부터 이렇게 땅 해 가지고 영향이 있을지 3월부터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그러게. 이제 알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네. 다만 저희가 중국의 수출이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향 그리고 이제 유럽향 이제 다 이제 중요한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선행 지수로 본 이제 경제들도 이제 돌아서는 기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수출이 다시 이제 절벽이 되고 그런 상황은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하지는 않고 있고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예상에 못 미치거나 너무 아쉽다라는 데이터가 나와도 일단 이 일단 물자의 이동에서 경기 외적인 어떤 예. 제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볼 만한 요소들이 핑크거리 있죠. 감안하고 볼 요인들이 예. 있죠. 환율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일주일 전 대비로 해서 미국은 예. 이제 설이 없었으니까 예. 일단 중국 시장이 휴장하고 있어서 글로벌 외환시장, 주식시장도 중국이 개장하면 어떻게 될까를 약간 하나의 보루, 그러니까 좋은 보루든 나쁜 보루든 좀 남겨놓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일주일 전 대비해서 달러가 뉴스는 막 엄청 뭐가 난리가 나고 뭐 샌더스 돌풍이 있다고 하고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달러 강세폭은 0.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 0.5% 일주일에 달러가 변하면 많이 변한 건지 적게 변하는지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평상시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볼 수도 그러니까.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쇼크가 나는 날이 있다면 주가도 막 3, 4% 다우도 막 5, 6%씩 빠지는 날도 가끔가다 있듯이 달러 네. 지수도 막 1%씩 하루에 변하는 날도 아주 드물지만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했는데도 일주일 동안에 0.5% 달러가 강세에 그쳤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작죠. 그래서 네. 저는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그렇게 한 1, 2% 내외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예, 끝난 거는 아니지만 달러의 강세 폭이 좀 너무 아직은 적게 나오긴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달러 원이 한 얼마나 튀었는지를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2003년도에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복기를 해드리면 예. 쌌을 때? 예, 쌌을 때요. 쌌을 때 얼만큼 변했냐면은 4.5% 순간적으로 강세를 갔어요. 오. 꽤 많이 갔죠. 근데 이 4.5% 달러 인덱스 기준이죠? 네.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4.5% 강세를 갔는데 그 한 2010년부터 15년 그러니까 아주 경제가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고 그나마 평상시에 가까울 네. 때 달러 인덱스가 한 해 동안에 12%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변해요. 네. 아주 고점과 아주 저점 차이가 12%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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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해, 그러니까 2003년도 3월 한 초부터 중순까지 네. 4.5%가 확 변했으니까 네. 한 뭐 환율이 그렇게 예쁘게 움직이진 않지만 한 분기 움직일 거를 한 2주에 이렇게 확 움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때 지나고 보면 되게 다 빨리 끝난 것 같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사스가 넘어갔던 건 미국에서도 이제 아니었다는 예. 거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0.5%밖에 변하지 않았으니 아무리
2003년도의 경험을 이제 반으로 깎아도 예. 한 2.23%는 되는데 예. 왜 이렇게 0.5%밖에 강세를 안 갔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기간이든 폭이든 조금 더 금융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만한 상황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위스프랑. 예. 달러, 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로 가고요. 나머지 통화들은 그거를 딱 반대로 접어놓은 것처럼 대부분 통화들이 약세로 가죠. 그렇죠. 근데 어떤 통화는 더 약세로 가고 어떤 통화는 더 강세로 갈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라마다 그러니까 통화별로 환율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네. 대부분이 그냥 달러에 거의 그냥 정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가별 체력도 중요하지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러 원도 그리고 다음 주에 개장을 할 이제 위안도의 네. 위안도 뭐 유로도 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좀 뭐가 하나가 조금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남겨놓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달러의 강세 폭이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간도 2003년도에는 4.5%나 순간적으로 강세를 갔지만 며칠 동안의 강세가 진행됐고 며칠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는지 이렇게 일수를 세보니까 한 10영업일 그러니까 2주 정도죠. 2주 정도 만에 급등을 하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한 2, 3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이제 평상시의 변동성보다 큰 기간은 하락과 상승을 포함하면 한 네. 4주 정도? 네, 4주. 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한 45일 정도면은 제자리, 그러니까 원래 추세로 저희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네. 원래 추세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예. 폭은 아직 못 미쳤지만, 급등을 한다고 해도 예. 한 어느 정도 그러면 고생을 하면 될까? 그러면 길게 잡아도 한 달 안에는 예.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2월 말까지는 네. 뭐 마무리. 예. 그래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가 길다면 길고. 길죠. 휴일도 없어요. 2월에는. 네. 이제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네. 이제 그런 지난 이제 시점에 이제 경험칙들과 함께 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달러 지수가 지금 98이에요. 뭐 97.9 몇이에요. 그래서 98에 이제 다가 왔는데 이전 고또 환율에서는 이전 고점이 얼마였는지 이전 저점이 얼마였는지도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전 고점이 99.4입니다. 어허. 지금으로부터 한 뭐 1.23%일 거예요. 예. 폭이 지난 10월에 99.4포인트를 찍을 때는 주변 상황이 어땠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맞아요. 것 같았을 때가 10월이었어요. 그렇죠. 주가도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저희 고생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일 거냐. 이 관세라는 거는 계속 한 번 올리면 이거를 관세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경제에 계속 영향을 줘요. 그렇죠. 확실히 주죠. 예.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사망자도 나오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면 저희 펜트업 수요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놨던 생산이나 소비나 예 소비를 다시 재개하는 활동들이 또 경제상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연돼서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해 보면 비슷한 이제 예. 형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달러 지수가 지난 10월 고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극으로 달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마 폭보다는 기간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라는 생각을 좀 최근에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네요. 네. 그 이제 우리가 경제 지표부터 이제 얘기를 풀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뭐 이 정성적인 심리 지표 같은 거 우리 한국도 지금 1월 소비자 네. 지표인가요? 지수인가요? CCIS라고. 네. 그게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심리 지수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올랐더군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것도 좋아졌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심리 지표들이 완연히 개선되는 모양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게 굉장히 네. 그 시사점이 있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탄력을 받고 갔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2월 3월 그러니까 3월 4월에 확인되는 2월 3월 이제 네. 경제 지표가 조금 김이 빠지게 나와도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네. 저희가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 네.
이제 위험자산 하락으로 예. 위험자산 가격들의 하락으로 반영을 하는데 조금 덜 반영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일단 멈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오늘 홍콩 시장이 개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중국 그 자산 가격도 일부는 지금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위안화의 기준으로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추세는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분위기였죠. 네. 지난 추석이 아니죠. 설 이전에 네. 해서 1개월 정도 계산을 해보면 거의 2%에 가까운 강세를 상승. 예. 상승. 예. 네, 환율의 하락과 위안화의 상승. 네, 강세. 예. 강세가 있었던 거고 위안화가 관리 변동 환율제여서 네. 원래 굉장히 작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위안화 되게 강세래. 그럼 0.몇%. 엄청 약세래. 0.몇%. 이제 이런 그렇죠. 식인데 한 달 만에 1.7% 정도 예. 하락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강세폭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 주식도 신흥국 주식도 너무 강했었고 예. 그리고 한국 주식도 좀 가파르게 달려온 만큼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시각들도 있는데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예. 위안화 강세가 계속해서 갈까? 좀 쉬어갈 때 되지 않았나라는 마침 타이밍이었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 흐름이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질병으로 인한 것 특히 저희 이제 뭐 북핵 이슈가 되었건 연초에 있었던 중동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보고서에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이전에 네. 있었고 예전에 저도 이제 막 2003년에는 이랬고요. 2015년 메르스 때는 이랬고 이렇게 줄줄줄줄 막 리서치를 해서 복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반응하는 폭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든 환율이든 이렇게 별로 변하는 것 같지가 않지. 특히 미국 주식은 좋고 뭐 실적들도 잘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우뚝 건재한 게 아닌가. 그러게. 예. 그래서 이 경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뭔가 구조적인 변화를 자꾸 찾고 싶거든요. 정당화 시킬 만한 핑계란 표현은 좀 예. 뭐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예.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다가 예전에 봤던 데이터가 제가 재밌는 데이터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예. 해요. GDP가 어떻게 되냐면 소비가 있고 이제 수출 수입 같은 게 있고 정부 지출이 있고 네. 투자 중에서는 예.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설비 있어요. 이제 건설 투자 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막 때려짓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설비 투자로 들어갑니다. 장비 사고 하는 거죠? 네. 네. 이 설비 투자가 다시 세 개로 나뉘거든요. 예. 구조물 투자, 저희 공장 껍데기 짓는 스트럭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말 설비 투자, 이퀴먼트, 기계, 예. 기계 예. 들여놓고 이제 설비 갖추고 이제 이런 설비 투자가 있고 좀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려워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약간 지금 이 단어가 아직도 입에 붙지 않는데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단어를 처음 예. 들어보셔도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이게 GDP 개정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생소해요. 사실. 뉴페이스예요. 그렇군요. 네, 뉴페이스고 몇 년 전부터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도 네.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GDP에는 카운트할 것이며 예.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가 이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통계를 만드는 학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이 항목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GDP 개정에 따로 항목을 뺀 것이 예.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이고요. 예. 여기로 간 국가도 있고 안 간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이 항목을 따로 떼서 발표를 하고요. 네. 중국은 아직 이 항목이 발표되지 않아서 국가별로 그렇군요. 편차는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생소한 항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름을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걸 처음 들어봤으니까 비중이 별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전체 GDP에서 4.7% 커요. 아니 투자에서 4.7%가 아니라 전체 GDP에서 네. 엄청 큰 건데. 엄청 크죠. 네. 수출이 지금 엄청 늘어서 12-13%. 네. 미국 전체 GDP에서 그러니까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2-13%밖에 안 되거든요. 네. 소비야 뭐 70%지만 어차피 소비 위주의 경제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큰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다 좀 잔챙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크네. 그래서 한번 증가율은 그럼 어떤가? 네. 이렇게 추세는 어떤가를 네. 그려보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투자하고 이 설비 투자 안에 항목으로 들어있는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하고 비교를 하면 뭐가 더 클 것 같으세요? 당연히 뭐 설비 투자나 뭐 건설 투자 이런 게 크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네. 한 2000년대 중반에는 이 네.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대비해서 건설 투자가 두 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미국 전체 건설 투자보다 한 30%가 많아요. 그건 저는 이제 유추해서 알고 있었어요. 네. 대답을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저의 운명이에요. 네. 훨씬 많고 예. 2006년도, 7년도, 8년도에 미국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예. 부동산 건설 투자도 같이 꼬꾸라졌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미국 부동산 다시 되게 데이터들이 괜찮죠. 잘 나오잖아요. 예. 가격도 고점 대비 훨씬 이전 고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건설 투자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아주 생소한 분야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막 이 계정을 일일이 막 설명드리는 이유가 건설 투자 그리고 기업이 하는 일반 구조물 투자나 기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좋으면 늘어요. 네.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줄죠. 그렇죠. 게다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경기를 많이 타죠. 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 더 많이 늘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꼬꾸라지면서 줄죠. GDP를 확 깎아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것은 이게 통계가 한 2000년부터 나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가고요. 어허. 2008년도는 미국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였고 전 세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1930년대 이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대공황 수준이었잖아요. 그때도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늘지 않는다 뿐이지 줄지 않더라고요. 뭐냐고요. 뭐예요. 더 궁금하다.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예.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요. 예. R&D가 들어있고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팡. 늘 수밖에 없네. 마가가 하는 투자가 다 여기에 그러네.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네. 그런 것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아주 견조하게 늘다가 더 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허. 왜 제가 이 학습효과랑 이거를 매치시키고 싶냐면 네. 그러면 뭐 테크라고 해서 계속 투자를 늘리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기를 덜 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이쪽 투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이 이른바 재료가 생기죠. 예, 많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봐야지 되냐면 이전에 경제가 좋으면 확 성장률이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으면 확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이런 이벤트에 반응을 하면서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환율이 되었건 주가가 되었건 금리도 많이 움직였죠.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GDP에서 거의 5%나 미국 GDP에서 거의 5%나 차지하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는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허, 계속 상승 추세. 그러면 GDP의 부정적인 효과도 뭐 아주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작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팍 막아는 돈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경제도 줄고 주식도 줄고 환율도 줄고 금리도 줄고 이런 것은 아닐까. 미국 주가가 왜 저렇게 견조할까. 걔는 약간 초롱성처럼. 근데 잠깐만요. 2018년도 여름인가 우리가 김효진 의원을 저 홍대에 처음 모셨을 때 그때 예. 책을 갖고 나오셔서 그죠? 예. 얘기를 하면서 미국 주식에 더 투자해야 되고 예. 미국 주식 중에서도 팡, 마가 이런 데 계속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때도 이미 버블 논란이 있었단 말이죠. 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때 이런 지식 재산 생산물 네. 그 투자가 견조하게 느는 추세를 보고 그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에 와서 이런 주식이 왜 오르지? 뭐 미국 경제가 왜 이렇게 안 꺾이지? 하고 나서 보신 건지.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계속 늘어간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팡이나 마가 혹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예를 들면 반도체 이 생태계에서 갑자기 뭘 바꿔야 될 명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중국도 예를 들면 그 지표가 분리돼서 나오면 제 생각엔 중국에서도 그 투자가 결코 미국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지 않거든요. 중국에서도 테크 그리고 통신 관련돼서 최근에 투자가 많고 네.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열차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다른 산업과 비교한다면 당연하겠죠. 투자가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면 구조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로도 이미 확인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데이터에 확인되는 거니까 굉장히 공고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 공부를 해봐야죠. 만약에 저기 2018년도 8월 달에 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때라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런 데이터를 막 이제 데이터 나온 지는 그래도 2013년 정도부터 이 통계가 네. 변경이 됐으니까 네. 그때도 뜯어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되게 중요하고 아, R&D 같은 게 중요하니까 이런 항목을 만들었나 보다.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고 그때 제가 이거를 더 파고 팠다면은 뭐 아마존 같은 거 한 뭐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에 지금 200만 원인가요? 10만 원에 살 수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크로를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친절한 가이드를 받으면요. 어느 순간 섬짓하거나 와 이거네라고 눈이 개안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아주 전략적인 포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효진 의원 같은 분들이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버겁게.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는데요. 한두 가지 달러 강세 요인. 뭐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조금 마무리하면서 네. 얘기를 할까요? 그 중동 불안은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해결이라고 해야지 되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약간 3, 4일 만에 네.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유가도 그 당시에 아무리 저점이랑 고점을 대비해도 5% 정도밖에는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이란의 제 2인자라고 불리셨던 분이 이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뭔가 왜 이럴까? 셰일의 영향이 그만큼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아마도 연간으로도 올해나 내년에는 이제 원유 순수출국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오펙이 되었건 예. 중동이 되었건 예. 원유에서 가지는 그런 헤게모니력이 굉장히 떨어진 것이 이런 1월의 불안도 아주 단기간에 잠재울 그렇죠. 수 있었던 변화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네. 이 미국이 원유의 순수출국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GDP에서 5%나 되고 예. 건설 투자를 뛰어넘은 것도 구조적인 변화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막 저도 여기 나와서 되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일희일비하죠. 아, 데이터가 안 좋았네. 왜 그랬지? 좋게 나왔네. 왜 그랬지? 이유를 막 찾다 못 찾으면 왜 이렇지? 예. 답을 못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이제 구조적인 변화들이 예. 있어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은 사실은 그날 주가나 그 달 주가나 그 해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영향이 없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를 찾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그 뭐라고 하나요? 지혜가 많이 있어도 제가 볼 때 주고받아야 그런 아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축적도 되고 발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공부하면은 네?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죠? 네. 이 도움이 됐다니까요. 아, 네. 그럼요.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김효진 위원의 인사이트가 더 축적이 많이 되고 또 더 빠른 속도로 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아, 여러분 오늘 이 신종 바이러스 얘기 정말 많이 하셨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막 계속 뉴스는 나오고 SNS 네. 계정에서는 또 백가쟁명식으로 자기 얘기 계속 하고 또 그게 이상하게 비본질적인 것 같고 막 버무려져서 더 확대 재산생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서 막
건설적인 토론이 아닌 것도 막 이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정말 경제, 금융 또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아 이런 면 저런 면을 다 따져 보니까 마음이 좀 담담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담담은 해지고요. 이제 네. 너무 메마르면 안 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모두 1번으로 네. 투자도 네.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가 1번이라는 말씀을 네.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시자. 물 먹는 거 말고 네. 네. 손 씻으시고 진짜 네. 진짜 물 있잖아요. 네. 그거 자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와 진행해본 수요일 귀속속 수요일 저녁 이번 순서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모셔드릴 것을 여러분께 제가 김프로 약속을 해드리죠. 김효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